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일요일입니다. 편안한 휴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방탄소년단 탑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음악 방송 전화인 라디오 디즈니 멕시코의 주간 인기 차트 1위에 올랐다는 긴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라디오 디즈니 멕시코는 지난 2013년 미국의 라디오 디즈니가 멕시코에서 설립한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음악 방송 중 하나인데요. 라디오 디즈니 멕시코는 매주마다 한주 동안 가장 인기 있는 곡들의 순위를 나타내는 주간 인기 차트 RD 랭킹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 멕시코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라디오 디즈니 멕시코는 2월 셋째 주 RD 랭킹의 순위를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월 셋째 주 라디오 디즈니 멕시코의 주간 인기 차트에서 방탄소년단의 노래인 라이프 고즈온이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라틴아메리카의 인기 그룹인 CNCO가 라디오 디즈니 멕시코의 주간 인기 차트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어서 8위에 오른 해리 스타일스를 제외하고 라디오 디즈니 주간 인기 차트 톱10을 모두 라틴계 가수들이 차지하였다고 하네요. 멕시코 현지 언론들은 라틴계 가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라디오 인기 차트에서 방탄소년단이 1위에 오른 것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를 포함한 수많은 라틴아메리카의 BTS 팬들은 SNS를 통해서 방탄소년단이 라디오 디즈니 멕시코의 주간 인기 차트인 RD 랭킹에서 CNCO 등 현지의 수많은 라틴계 출신의 톱 가수들을 모두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에 대해서 축하와 감동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열성 팬들이 아닌 현지 일반 시민들이 즐겨듣는 라디오의 인기 차트에서 당당하게 1위에 오름으로써 라틴아메리카에서 현지 기라성 같은 수많은 라틴 가수들을 모두 뛰어넘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